지난 3일 홍해에서 파나마 화물선 두 척과 바하마 화물선 한 척이 미사일과 무인기로 공격받자 미 백악관이 직접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당시 미군 구축함이 상선들의 요청을 받고 무인기를 격추했다면서 공격은 예멘 후티반군이 했지만 배후엔 이란이 있다고 지목했습니다. They're the ones with their finger on the trigger. But that gun, the weapons here are being supplied by Iran. 이란과 후티반군 모두 이스라엘과 반대편에 서 있고 후티반군은 이스라엘 관련 선박을 공격해 왔습니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가 규정하는 것처럼 상업용 선박에 대한 공격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공격받은 배들이 모두 이스라엘과 관련된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Three vessels that are connected to 14 different nations, which goes to show you the extent to which this is truly a source of global concern. 최근 가뭄으로 파나마 운하 통행량이 줄어든 데다 홍해 피습 가능성이 커지면서 해상 물류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수에즈 운하와 홍해는 우리 상선을 포함해 전 세계 컨테이너의 30%, 상품 무역량의 12%가 지나는 곳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하마스 지하 터널을 바닷물로 침수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미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했습니다. 펌프까지 설치해둔 상태지만 실현 가능성과 환경 영향을 놓고 논란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홍해상에서 상업용 선박 세 척이 무인기 공격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미 백악관이 직접 설명에 나섰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 보좌관은 무인기들을 미 군함이 격추했다면서 공격을 한 건 예멘 후티 반군이지만 배후에 이란이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are talking about the Houthis here. They're the ones with their finger on the trigger. But that gun, the weapons here are being supplied by Iran. 상선들은 모두 14개 국가와 관련이 돼 있었다며 이번 공격이 국제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배들이 모두 이스라엘과 관련된 것도 아니라면서 무모한 공격을 즉시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과 관련해 미국은 인질 석방 협상과 휴전이 중단된 것은 하마스가 민간인 여성의 석방을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민간인 피해 최소화를 거듭 주문했습니다. And what we mean by that, we do not want to see the same level of civilian casualties. We do not want to see the same level of mass displacement. 이런 가운데 유엔 사무총장은 가자 지구에서 민간인들이 안전하게 갈 곳은 없다며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에 국제 인도법을 준수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미 국방부는 현지 시간 3일 홍해상에서 미 해군 함정과 상선 여러 척이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함정은 알레이 버크급 이지스함 카니호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영국군도 홍해에서 드론 공격과 폭발로 의심되는 사건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예멘 후티 반군은 홍해와 아덴만을 연결하는 바브엘만 내부 해협에서 이스라엘 선박 두 척을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전쟁이 계속되는 한 이스라엘 선박에 대한 공격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미 해군 함정과 연관됐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공격받은 상선은 바하마 선적 벌크선과 파나마 선적 컨테이너선으로 이스라엘 군 당국은 공격받은 선박은 이스라엘과 관계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앞서 미군은 지난달 29일 후티 반군 지역에서 미 상선을 호위 중이던 카니오를 향해 공격 드론이 날아오자 격추한 바 있습니다. 당시 미 국방부는 드론 공격이 미 함정을 노린 걸로 보진 않는다고 밝혔지만 평가가 바뀔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What we can speak to is the fact that our initial assessment, and if that changes, we would let you know.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의 공격에 미 해군 함정이 피격된 걸로 확인될 경우 확전 우려와 함께 해당 지역에서 긴장이 더욱 높아질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규입니다.